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전문 방송 난 아라웨이의 난 선생 이천입니다. 반가 반가. 오늘은 난팔어요 난팔아요 시간입니다. 아, 3월 7일 월요일인데요. 11일에서 미리 찍어서 내일 방송할 예정입니다. 3월 8일 날 나갈 거고 딱 오늘도 10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번입니다. 1번은 벌버필름 팔카툼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예요. 이쁘게 생겼어요. 지난번에 꼴뚜기보다는 좀 더 크죠. 얘는 잎이 약간 뭐라 그래야 돼요? 약간 그죠? 토끼 귀같이 생기기도 하고 꼴뚜기보다 커서 오징어 정도 되는 그런 느낌이 되는 친구고 착생이에요. 착생. 그래서 특이한 거 아니면 이것도 오키타리움 테라리움 같은 거 하시면 되게 좋고 꽃대가 있는 상태로 나갑니다. 꽃대가 이렇게 있어요. 꽃대는 이렇게 길게 쭉 나오고 이렇게 화면에 나갈 거예요. 나오고 꽃은 그냥 희귀한 게 생겼죠. 예쁘다는 좀 표현은 좀 그렇고 독특하고 희귀하게 생긴 꽃대고 수량은 30개 이거 6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품종이죠. 향이 나요. 핀지 지금 4일 정도 돼갖고 이제 나기 시작하네요. 이 친구는 팔레노스 지아오 썸머 러브라는 품종입니다. 이게 꼭 태양처럼 막 이렇게 화려하고 색깔이 굉장히 화려하죠. 붉은색이 이렇게. 그래서 썸머 러브라고 했나? 잘 모르겠지만 지아오 썸머라는 품종이고 베리나라는 원조 혈통이 50% 이상 들어가서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장점은 꽃대가 좀 많이 달리죠. 그렇죠? 첫 개화니까 여기도 달리지만 많이 달리면 양쪽으로 쌍대 나오고 하면 아주 많이 달리고 꽃 오래가고 향이 좋은 그런 품종에서 제가 작년에 판매했다가 수량은 몇 개 안 되는데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고생을 했던 품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할 수 있는 대로 어렵게 많이 구한 품종입니다. 나갈 때는 이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이렇게 어린 상태로 이렇게 나갈 거고요. 꽃대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수량이 좀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100개 이상 있어갖고 하지만 뭐 이것도 그렇죠. 선착순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정말 이쁘고 화려하고 향이 좋은 지아오 썸머 러브는 저희가 원래 4만원에 판매했는데 5,000원 세일에서 그래서 100개 2번입니다. 2번 지아오 썸머러브 그 다음이 프레오타리스 프로리페라 어려운 품종이죠. 아주 재밌는 것입니다. 레어 오키드 드문 아주 희귀한 난입니다. 프레오타리스죠. 그렇죠? 남미 지역의 고지대에서 자생하는 품종이고 얘는 특징이 이렇게 잎이 있으면 꽃이 요 위에 있죠. 요 위에서 피는 아주 그러니까 희귀 꽃지으면 이런 종류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올라. 그리고 잎 자체도 굉장히 이쁘죠. 그래서 프레오타리스 프로리페라 이게 요런 친구들이 그 오키다리움 있죠. 이렇게 어항하고 결합한 식물, 지피 식물도 좀 밑에는 놓고 물을 잔잔하게 흐르게 하고 거기다 작은 물고기를 키워도 되고 근데 저도 올해 만들 계획인데 그 위에는 이끼를 살짝 깔고 거기에는 이끼류 그 다음에 음질 잘 크는 애들 그 다음에 꽃쪽 위쪽에다가는 이런 애들 놓고 그 위쪽에다가 또 이제 빛을 좀 받을 수 있는 좀 크지 않은 중소형 계통을 놓는 이렇게 키워서 어항 같은 느낌의 그래서 주변에서 아파트나 이런 데서 어항이 큰 게 나오면 버리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딱 갖다가 이런 식 좀 까다로운 친구들이나 이런 자꾸 깜찍한 애들을 키우시면 됩니다. 이게 프레오타리스 3번이에요. 프레오타리스 프로리페라는 딱 5개 한 장입니다. 5개 한 장이고 5만원입니다. 5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반다, 노이아나, 블루참. 이건 거의 소요풍란이죠. 소요풍란 혈통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소요풍란이 이런 보라색으로 폈으면 굉장히 고가겠죠. 그죠? 이제 혈통이, 교잡된 혈통이지만 향이 좋고 덩치를
오랫동안 키우면 10년 키우면 요 정도 될 거예요. 꽃이 많이 달리고 완전 보라색인데 향이 굉장히 좋은 초여풍난 향인데 꽃이 더 오래 가죠. 품종입니다. 그래서 요거 작년에 이것도 인기가 많았는데 완판돼서 제가 다시 구입하려고 했으나 몇개못 구했습니다. 해외에서 구입하는 거라서. 요거는 4번 블루참은 딱 18개. 부작으로 키워도 되고 뭐 공동식기로 키워도 됩니다. 그리고 요건 딱 3만 원에 18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 이제 카틀리아 원종. 얘네들이 맨날 문제죠. 주문했는데 맨날 없다고. 주문하자마자 없어진다고 자꾸 얘기가 나와서 저도 여유 있게 구하고 싶지만 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여유 있게 구할 수 없는 사이즈고 개화 올해는 좀 개화가 어려울 것 같고요. 잘 키우면 할수 있으면 내년에 개화할 수 있는 그런 준개화조고. 첫 번째는 카틀리아 루데마니아 알바입니다. 알바 중에서 카발레로하고 싱잉이라는 품종이 섞여 있는, 그러니까 알바 중에서 두 품종이 섞여 있는 거고요. 이것도 사진 이렇게 보여드릴 거고, 요거는 저희가 딱 6개입니다. 6개. 그래서 하나에 10만 원씩 6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이거 팔고 또 언제 또 들어올 수 있을지 기약이 없어갖고요.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많은 분들한테 계속 팔고 싶은데 점점 쉽지 않고 또 최근 들어서 중국, 그래서 난이 바람이 불어서 지금 전 세계를 쓸어가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저도 자체적으로 육종도 하고 물건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데 고민이에요. 중국은 아시죠? 한 번은 그냥 다육이 들어가고 확다 이렇게 가져가는 스타일에서. 물론 이 농장에서 자체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지만 원종은 저희만 갖고는 어렵고 해외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틀리아 루데마니아 알바 5번입니다. 6개 10만 원. 루제마니는 잘 아시니까. 그 다음에 퍼시빌리아나 6번 카틀리아 퍼시빌리아나 티포인데 얘도 티포에서 티포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일반적인 형태의 꽃. 가장 스탠다드 퍼시빌리아나 스탠다드인데 퍼시빌리아는 꽃이 중형 중 얘도 대형은 아니에요. 중형이고 꽃은 일반 루데마니아나 트리아나보다 좀 작긴 한데 아담해서 땡그라서 라운드적으로 이뻐요. 근데 향은 다른 것보다 조금 못합니다. 향보다는 꽃 위주인 거예요. 카틀리아지만. 그래서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취향은 저하고는 조금 안 맞는. 퍼실리아나 T4, T하고 썸미트라고 아메리칸 오키드 소사이어티, 미국 난협회에서 FCC, 퍼스트 클래스 상을 수상했던 그두 부모에서 태어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건 5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11만 원이고요. 6번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벌어진 게갈 수도 있습니다. 원종은 이렇게 저희가 일반 종은 최대한 좋은 거를 뽑아서 여러 개 중에서 만약에 200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한 100개 정도만 보내고 선발해서 보내는데 원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선발하고 뭐 떠나서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요 끝이 이렇게 살짝 구부러진 것도 있고 여기가 그렇다고 저희가 병이 있고 심하고 그런 건 절대 팔지 않고요. 이런 게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입하셨는데 딱 구입하셔 놓고 이렇게 금이 가갖고 아저 이거 못 키우겠어요 하고 반품하시는 분들 저는 아예 그 전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러면 구입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이 구입을 못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반품이면 무조건 반품 받아들이고 바로 연락드리면 반품 받아서 두번그 다음번 대기자분한테 보내드리는데 미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키우실 분만 조금 까졌어도. 그런 부분만 주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스테리아 에라타. 제가 등치가 커서 못 갖고 왔어요. 페스테리아 에라타는, 아주 희귀한 겁니다. 보통 파나마 쿠카이기도 하고요. 비둘기 난초라고 몇번 소개했던 거 있어요. 그래도 키가 저만해져요. 나중에 크면. 벌부가 지금 요 정도 크기에 개화줍니다. 딱두 분이에요. 두 화분인데, 요거는 특별히 구입하신 분은 제가 분갈이를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이 품종은. 사진 보여드리고 사이즈도 제가 찍어서 올려드릴 건데 딱두 개입니다. 두 개. 그래서, 이거는 약간 반지생이긴 한데 정말
뭐냐면 내가 카페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그냥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하는 분들 아니면 집이 커서 심으실 수 있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심으시면 좋아요. 저희가 그동안은 거의 식물원에만 납품했던 그 품종입니다. 그래서 걔는 페리스테리아 에라탑, 일명 비둘기 난초는 30만 원에 두 개. 두 개입니다. 여기에 7번이죠. 7번. 그리고 8번. 덴드루비움 사크라 힘이에요. 요새 덴드루비움도 딱 요만합니다. 요거는 초보자분들 있죠. 덴드루비움은 초보자분들도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고 아마 받으실 때는 꽃은 질 거예요. 이렇게 봉오리가 있는 게 있고 이미 펴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수량이 그것도 많지 않아요. 8번이고 수량은 30개에 만 원이고 요거는 좀 초보자인데 난 키우기에 좀 두려웠던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품종이 제가 덴드로비움을 항상 추천을 드려요. 이 향은 있습니다. 그리고 몇년 지나면 이렇게 수북하게 클수 있는 품종이고 누구나 쉽게 이 난을 키우다 죽이면 난하고 인연을 끊어라 하고 하는 그런 품종이죠. 그것도 네, 향은 아주 상큼 달콤한 그런 향이 나는 덴드로비움 사쿠라 히메 30개 만원입니다. 이건 8번. 그 다음에 9번. 이것도 작년에 판매했던 품종이에요. 아다스트라 레드로즈라는 덴드로비움이죠. 그리고 요 처음에 이렇게 키우다가 좀더 커지면 당연히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키워야 되는 품종이고. 이 품종은, 저도 좋아요. 이거는 그 아필름하고 아노스몰 크러싱 있어요. 그리고 꽃대는 다 있어요. 지금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아주 어린 꽃대가 이렇게 달려서 갈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쫙 많이 달리는 거예요. 수십 송이가 달리는 품종인데 지금은 외대에 새순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인 품종이죠. 그래서 요거는 거리 좋아하고 또 추운 지방에서 키우면 되게 좋아요. 훨씬 더. 훨씬 화색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매달아서 쫙 멋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 카페나 이런 거 꿈꾸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최고고. 저도 이 종류 있죠. 아필름, 아너스뭄, 파리시 뭐 이거 두개 크로싱한 거를 우리가 뭐 네스타라고 해요. 근데 이런 종류들은 앞으로 인기 굉장히 많아질 거고 이번에도 저희가 또 대형으로 아너스뭄 계통을 문의종하고 좀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이라서 판매할 건데 그런 게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건 12,000원이고 꽃대가 있는 상태로 갈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해서 연출하고 싶은 분이죠. 여러 개. 그러면 이런 거는 두세 개를 합식해도 괜찮습니다. 이거 합식해도 괜찮고 제가 나중에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작으로 여러 개 해서 쫙 늘어뜨리는 거. 이게 아필름, 이게 진핑크인데요. 아필름보다는 조금 크지만 아노스보다는 작고 쫙 늘어지고 향은 향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이건 수량이 좀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12,000원에 판매 예정입니다. 이렇게 놔두면 축 처지고 이렇게 힘이 없기 때문에. 지주 세워서 어느 정도까지 키우지만, 될수 있으면 부작으로 늘어뜨리는 게 좋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덴드로비움 크리스독솜. 버라이어티 수아비시뭅입니다. 일반 크리스독솜은 이게 포도송이처럼 노란색이 쫙 늘어지는데, 얘는 그 안에 브라운색, 진 브라운색이 탁 들어가서 훨씬 더 이렇게 더 포인트가 있는 그런 품종이고, 예전 저희도 많았었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 나가서 이제 이렇게 어린애예요. 내년쯤부터 몇 송, 한 꽃대 한두 개 정도 나올 수 있는 품종이고 이것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분주에서 나와서 이렇게 탄 것도 있고 이렇게 자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키우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부분이 이래요. 딱 다섯 개한 종, 다섯 개, 아니 10개. 인기가 많은 품종이에요. 10개에서 하나에 3만 원씩. 늘어지고 그런 품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죠. 덴드로비움은 뭐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는 품종이니까 이것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바크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도착한 게 아니라 저기 항구에 도착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 전에 정보는 들었는데
미리 얘기했다 또안 들어오든가 문제 생기면 또 그러니까 바크가 들어와서 저희가 다음 주나 곧 바크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저희가 포대체, 큰 포대체 판매할 예정이고 소포장까지 할수 있는 여력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수량을 넉넉하게 시켰는데 그동안 기다렸던 업체도 그렇고 많은 농가 있죠. 농가가 쓸게 없어요, 농가가. 뭐 파는 거 둘째 치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 농원에 쓸거 빼고 나머지 일부는 한 번에 예시로 풀 겁니다. 그때 그거랑 이런 이렇게 요거 집게 있잖아요. 저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더라고요. 요거랑 이런 지주대랑 가정에서 구하기 어렵다고. 예, 끊어도 먹는데 이걸로 해놓으면 편하잖아요. 그죠? 딱. 지주대하고 자재하고 같이 해서 판매할 예정이오니 그동안 바크, 목매어 기다렸던 분들한테는 희소식입니다. 이상으로 난파열을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